미군의 강조, 근데 뭐에 대한 강조? 개인주의에 대한 강조. 근데 그 개인주의가 어떤 것이냐면 뿌리를 두고 있는데 어디에 뿌리를 두고 있는? 미국에 있는 청교도주의에 뿌리를 두고 있는 개인적인 개인주의에 대한 강조가 강화되어졌는데 뭐로 강화됐어? 포메티브기 익스니까 어떤 나라를 형성하는 경험으로부터 강화된 거죠. 뭐에? 미국의 서부의 개척지. 그러니까 미국의 서부의 개척지를 경험하는, 형성하는 그 경험으로부터 개인주의가 강화됐다. 이게 핵심적인 거, 뜻인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성부녀 정신. 근데 어떤 정신? ING 편 구조죠? 뭐하는? 스스로 스트라이크 아웃. 독립하려는 성부녀 정신. 그리고 뭐하려는? 어떤 소유권을 주장하려는 그런 성부녀 정신이 담겨있는데 어디 담겨있는 거야? 미국 작가인 이 사람의 어필에 담겨있죠. 근데 뭐에 대한 어필? 서부로 가라 젊은이요 라는 그 어필에 담겨있는 거죠. 부재, 뭐의 부재? 공식적인 정부의 부재, 개척지에서의 뭘 포함한? 효과적인 법의 집행을 포함한. 그렇죠? 그 집행의 부재를 같은 거지? 그런 것이 의심할 법 없이 기여하게 했는데 뭘 기여하게 됐던 거야? 어떤 느낌? 독립과 자립의 느낌을 이제 기여한 거죠. 그죠? 역사가 이 사람은 그의 책, 고전적인 책인 여기에서 주장했죠. 뭐라고 주장했냐면, 프론티어. 미개척지, 개척지가 중심이었다고 주장했지. 뭐해? 미국의 개인주의의 발달의 중심이 됐다고 주장한 거죠. 이 사람은 게다가 연관시켰는데, 뭘 연관시켰어? 럭이가 뭐였죠? 단호한 개인주의, 선구자의 개인주의를 뭐랑 연관시킨 거야? 민주주의의 이상과 연관시켰던 거죠. 그러니까 개인주의와 민주주의를 연관시켰던 거지. 그 다음에 보면 워스가 동사고 뒤에 게 도치된 거죠. 주어가 뒤에 있는 거죠. 그리고 as의 수용법 썼고요. 맞아요? 네. 계속하면 상당히 깊이 고정되어 있는 거죠. 어디에? 선구자의 마음속에 도정되어 있는 거지. 뭐만큼? 개인의 어떤 아이디얼만큼의 깊이 고정되어 있던 거죠. 뭐가? 민주주의의 이상이 고정되어 있던 거죠. 그치? 그는 가졌는데 뭘 가졌어? 격렬한 증오를 가졌지. 뭐에 대해서? 아리스토크라시가 뭐라고요? 귀족정과 독정과 특권에 대해서 증오를 가졌던 거죠. 그는 믿었는데 뭘 믿었어? 단순한 건소함과 이코노미. 절약과 이코노미 절약에 이코노미 스펙트 말고 경제로 하지 말고 그리고 지배. 뭐의 지배? 국민들에 의한 지배 같은 걸 믿었던 거죠.